노영희예요. 이제 김장김치가 슬슬 물려지고 새김치가 먹고 싶은 계절이 됐거든요. 생각보다 담그기 어렵지 않은, 그렇지만 아주 쉽지도 않은 오이소박이를 담가보려고요. 오이소박이용 오이를 고를 때는요, 일단 길이가 가늘고 이 돌기가 뾰족뾰족 살아있는 게 신선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꽃이 달려있고 하긴 하지만 보면 구부러져서 나중에 속는 데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직선으로 생긴 가는 거. 그리고 오이가 보면 취청옥이라 그래서 진한 초록색이 있는데 그거는 오이소박이용으로는 어울리지 않아요. 조선 오이라고도 하고 백오이라고도 하는 이 오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일단 물에다가 담그고 물을 한번 적신 다음에 꽃소금이에요. 꽃소금으로 싹싹 문질러서 닦아주세요. 이렇게 문질러서 닦으면 오이 색깔이 더 파래지거든요. 이렇게 문질러서 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추를 손질해 볼 텐데요. 부추는 요즘은 깨끗하게 손질이 되어 있어서 그다지 손질할 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비벼 씻으셔도 되고 몇 가닥씩 쥐고 흐르는 물에서 일단 요 끝을 잘 씻으셔야 돼요. 더 가지런하게 하면서 씻어주세요. 제일 좋은 건 물에다가 한 10분쯤 담가놨다 씻으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거꾸로 놓고 물기를 빼주세요. 가능하면 길이를 맞춰주시는 게 나중에 썰어서 담글 때 깔끔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기가 빠지게 거꾸로 놓으시고요. 이제 오이에 칼집을 넣어서 절여볼게요. 일단 오이를 절일 소금물을 만들 텐데요. 물 2리터에 소금 200g을 넣고 저어서 녹일 거예요. 자연스럽게 녹는 동안 제가 오이에다 칼집을 넣을게요. 보통 오이소박이를 담그게 되면 토막을 내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길게 해요. 칼집을 길게 넣어요. 10십자로 넣는 게 아니라 세 방향에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세 방향으로 칼집이 들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넣냐 하면 10십자로 넣게 되면 여기서 속을 넣으면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얘네들은 가운데서 이렇게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방향만 넣어서 소금물에 담가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칼집 다 넣어서 절일 거고요. 절이는 단계에서 잘 절이지 않으면 오이소박이 담갔는데 오이가 물렀어요. 이거는 잘 절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절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절여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이 끝을 이렇게 자르지 않고 절이는 게 더 좋아요. 저희 직원이 이렇게 잘라놨는데 안 자르는 게 좋고 지금 보면 되게 후들후들해졌어요. 이 정도로 절이셔야 되고 이 끝까지 칼집을 얼만큼 넣어서 얼만큼 절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끓는 물에 데치거든요. 그러면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서 되게 아작아작하게 다 먹을 때까지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끓는 물에 이제 얘를 데쳐볼게요.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는데요. 절여진 오이를 여기에다 넣고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개 넣으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 데친다 생각하고 데쳐서 이렇게 놓으세요. 그래야지 이 속에 들어간 물기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칼집 들어간 사이도 벌려서 그 속 안에도 끓는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오이소박이는 너무 여러 개씩 담그는 것보다 그냥 10개씩 담가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이는 포개 놓지 말고 이렇게 벌려 놓으세요. 포개 놓게 되면 여열로 오이들이 익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벌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이는 다 데쳤어요. 이제 오이 소박이 속에 들어갈 소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부추 아까 씻어 놓은 거 물기 잘 털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한 2cm 길이 정도로 썰 거예요. 양념도 되게 간단한데요. 양념은 고춧가루,
설탕. 설탕은 기호에 따라서 뭐 줄이시거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청 같은 거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저는 멸치 액젓인데 까나리 액젓 같은 거 쓰셔도 돼요. 액젓. 새우젓인데 다져서 쓰셔도 되고 뭐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잘 섞어주세요. 굳이 꼭 비닐장갑 끼지 않으셔도 젓가락으로 잘 섞어도 잘 섞이거든요. 더 빨갛게 하시고 싶으면 고춧가루 더 넣으면 되지만 저는 아주 빨갛게 하진 않아서 고춧가루는 저 정도만 쓸 거예요. 오이를 거꾸로 이렇게 해놨어도 물기 한번 턴 다음에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서 이쪽 양 끝을 먼저 밀어주세요. 왜냐하면 양 끝은 요만큼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가 간이 덜 잘못되면 거기가 물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을 넣은 다음에는 양 끝으로 한 번씩 꾹 밀어주세요. 그리고 한 방향에서만 넣는 게 아니라 세 방향에서 다 넣어주세요. 조금씩. 그래서 통에다 넣어주세요. 이게 지금 오이가 완전히 식지 않고 약간 따뜻하거든요. 좀 더 빨리 익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담갔으면 내일 오전 중에 아마 뚜껑을 열어보면 익은 내가 날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에 두시고 드시면 되고요. 우리는 안 익은 거 좋아해요. 그러면 바로 넣으셔도 돼요. 겉으로 소가 나와서 막 겉에 묻어있지 않아도 간이 잘 배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쏙 집어넣어주세요. 마음이 급해서 급히 절인이라고 절였을 때 간혹 짠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소금물을 아주 연하게 타서 거기다가 맹물에다 담가 놓으시는 것보다 약간 아주 진짜 연한 소금물에다가 담가 놓으시면 짠맛이 좀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담그시면 짜서 실패하는 경우 없이 담그실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소를 다 넣었고요. 소가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끝에 쪽에다가 덮어줄 거예요. 끝에 쪽에 보면은 칼집이 끝까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덮어주시면 물르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거 그냥 반찬으로 고기 같은 거 구워서 곁들여 드셔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이소박이 담그는 게 완성이 됐고요. 랩 씌워서 실온에 두셨다가 냉장고에 넣으시면 되고 썰어내실 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그릇에 담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 겉에 부분이 마르기 때문에 랩이든 비닐이든 재료에 닿게 덮어서 보관하셔야 돼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썰어서 담는 거 보여드릴게요. 김치를 꺼낼 때는 바로 맨 위에 있는 걸 꺼내시지 말고 그 밑에 있는 거 꺼내셔서 눌러 놓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 잘라내고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서 여기 보면 칼집 세 군데 넣은 게 눈에 딱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국물이 안 생겼는데 이제 국물이 있으면 국물을 살짝 끼얹어서 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이소박이 담그는 게 완성됐어요.